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사주라고 누군가에게서 듣고 그 언젠가 글을 써 올려놓은 게 발견되어서리. 정말 그런가 싶어 이 보선거지 토글 용모연담과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인터넷 검색하여 사주팔자 도우미에서 확인해 봤더니 뭔가 다른데 왜 그때 그분은 이 거지 연담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사주가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 불었네요. 혹여 사주팔자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같은들 못하면 다른들 못하리.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사주 타구나 여러 명 사는 모습 확인해 보니 거지도 있다고 하는 것 보면 사주라는 것도 완전 똑같을 수는 없고 그저 비스무리하다고밖엔 볼 수 없겠죠. 어차피 쌍둥이로 태어난 이들도 사주도 다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거늘 어찌 완전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 조그만 차이가 엄청 큰 차이를 가져다 주어 대통령과 거지 아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니 물론 꼭 대통령이 좋다 거지는 나쁘나 등식 또한 옳지 않고 말이죠. 대통령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니 좋을 것 같지만 그 구중 궁궐에서 온갖 골모술수 등에 맞닥뜨려 한시도 편할 날 없이 살 수 있지만서도 거지란 게 그저 때돼서 끼니 해결되고 나면 뭐 그닥 할 게 없으니 엔종일 놀면서 지낼 수 있기에 거지한테 누가 사기치고 거짓말 할 것이며 더군다나 골모술수 등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마련이고 말이죠. 그래 그저 사주팔자의 연연에 불안한 미래의 삶을 점쳐 알려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 의관 수행정진 명상으로 차기깃반 일제처 일제시 행주자와 어목당자 일거수일투족에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나후 현재의 삶도 편안하게 할 것이고 미래의 삶도 편안함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럼 이상 마칩니다. 참으로 사는 게 뭔가 이 먹고 무량무무무 무쌍하고 무쌍하고 이 안이 무쌍하지 않을 순가 나무 벽지벌 나무 미륵벌 나무 석가모니벌 나무 삼세 여러 번 진짜 끝입니다.